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일광페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최정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는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결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도 100만 원까지 주어지고 통신사에 따라서 정보 이용료 혹은 콘텐츠 이용료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소액 결제와 다르게 결제 대행사를 끼지 않고 바로 결제를 하기에 휴대폰은 미납이 있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는 대중화되어 있지만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는 모르셔서 불법 업체에서 진행을 하셨다가 높은 수수료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기준 낮은 수수료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일광페이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 정식 등록 업체로서 중간 유통 과정이 빠지고 직접 판매 매입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최저 수수료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광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